The Theory of Everything은 스티븐 호킹의 일생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스티븐 호킹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호킹 얘기대로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만 있다면 우주가 처음 시작했을 때의 모습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호킹은 왜 이렇게 말한 걸까요? 실제로는 불가능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빅뱅 우주론이죠. 빅뱅 우주론은 시간을 거슬러 138억 년 전 우주가 어떻게 출발했고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기원과 그 진화를 설명하는 이론은 없을까요? 빅뱅 우주론처럼 생명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태초의 생명의 모습과 그 이후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이론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생명의 시간을 거슬러 대략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처음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시간을 과거로 돌려 무려 40억 년 전 현재의 모든 생명의 조상이 태초에 가장 간단한 생명체에서 출현했다고 이야기하죠. 이처럼 생명의 기원은 우주의 기원만큼 믿기 힘든 미스터리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생물학자 홀데인이 어느 날 강연 직후 한 관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도발적인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단세포 생물에서 인간과 같은 복잡한 생물이 진화했다는 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자 홀데인은 이렇게 대답했죠. You did it yourself in 9 months. 당신도 그 어려운 걸 9개월 만에 해내셨잖아요. 도저히 믿기 힘든 생명의 진화를 인간의 발생 과정에 비유한 생각할수록 똑똑한 답변입니다. 우리 모두가 수정란이라는 단 하나의 세포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했으니까요. 우리 각자가 이 어려운 걸 해냈는데 40억 년 생명의 역사가 이를 해내지 못할 거라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과정이 결국 진화 자체를 자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를 낳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개 진화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화론만큼 오해 소지가 많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이론도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를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진화론에 대해서는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수두룩하죠. 이처럼 진화 이야기는 우리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하죠. 9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카오스 강연 진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 진화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나보세요.